2mm로 쇼터. 쇼터는 숏의 비교급이지. 2mm, 2mm 쇼터. 2mm가 짧아지면 숫자 이거 뭐라고 읽어? 50% performance loss. 그치? performance라는 것은 이게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연극도 퍼포먼스라고. 또 사람들이 시위하는 거 있지. 시위할 때 무슨 퍼포먼스 시위하는 퍼포먼스들 뭔가 이렇게 이러는 거. 또 치과에 여기에 지금 이런 하나 둘셋둘셋넷 다섯 명인데 각자의 역할과 이 장비를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이뤄내는 거야. 퍼포먼스가 어떠냐?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거야. 작품, 결과 이런 게 퍼포먼스야. 그래서 저 스케일러 TV 할수 있는 퍼포먼스, 할수 있는 자기의 최대 행위, 능력, 결과물 이런 거 퍼포먼스 뭐라고? 결과물, 공연 이런 거 퍼포먼스라고 해. 그 로스가 생긴다. 로스가 뭐야? 손실. 저 정확했어. 정확했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러게? 어, 정확했어. 바로 그거야. 어, 좋아. 퍼펙트 그래. 그러면 돼. 또는 exactly. 아, 바로 그거야. exactly. 뭐라고? Exactly. 오케이. 그런 말도 쓰면 고급스럽지. 미국 사람 exactly 그래. 내가 뭐 얘기해 줬는데 아, 바로 그거야. 그러면 어, exactly. right. 맞아. 그거야. 퍼포먼스 로스, 손실 딱 정확한 거야. 1타는 루즈. 어, 맞았어. 오, 영어 막 나온다. 루즈야, LOSE. 루즈, 과거분사, 과거, lost. 과거분사, lost. lose, lost, lost. 명사는 loss. 자, regular replacement. regular는 뭐야? 규칙적인 replacement. 리는 뭐야? 다시 하는 거지. place는 장소지, 놓는 거지. mount니까 명사지. 다시 놓는 것. 다시 replace 하는 것. 다시 교체하는 거야. 교체야. replacement가 뭐라고? 교체. deliver가 뭐야? 내가 delivery 그러잖아. 된체 delivery. 그 명사하고 deliver는. 왜 S가 붙었어? 여기 S. 응? 복수가 아니고 단수기 때문에 그런 거야. 3. 단. 편. 해봐.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동사에다 S를 붙이는 거야. 그치? 이게 딜리버야, 딜리버. 뭐라고? 3? 단, 현. 3단현. 그래서 규칙적인 교체는 딜리버스는 뭐야? 이 딜리버라는 건 이렇게 택배 배달부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내 물건이 됐어, 이제 저기서. 사서. 나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걸 딜리버라고 해. 갖다 준다. 뭐를? 메저러블이 뭐야? 메저는 메저. 메저는 뭐지? MEASURE. 저기 바깥에 좀안 켜놨네? 메저. MEASURE. 메저. 측정하다. 외워. 측정하다. 러브라는 거야. 박미선 선생님 배웠진 않대. ABLE 붙으면 뭐라 그랬어? 2를 떼버리고. ABLE를 붙으면 뭐야? 여러분 지난번에 단어 외웠지? dispose. dispose가 뭐야? 외웠지? 폐기하다. 어, 여기다 2를 붙이고 ABLE 붙으면 폐기할 수 있는 일회용. 일회용을 얘기하는 거야. disposable. disposable 3인지 그럼 일회용 시린지야. 자, ABLE 붙으면 뭐라고? 뭐할수 있는. 메저 2를 떼고 메저러블 하면 뭐야? 측정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는 치료. 이피커시는 효과. 여러분도 트리트먼트 이피커시를 높여야 돼. 이피커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아, 오셨어? 누구죠? 네, 제 남자. 어제 오셨던. 그래서 트리트먼트 이피커시를 데려다 준다. 가져다 준다. 뭐가? 규칙적으로 교체하면.
당연히 돈 번, 이 회사에서는 잘 살아 그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겨들어야지. 자, 읽어봐. Is removable of calculus. Is removable of calculus. 치석에 쉬운 제거, 그지? 알겠지? 같은 말은 뭐야? Time saving. Time saving 뭐야? 시간을 아껴. 여러분들 이거 주기적으로 딱 체크해서 교체 안 하면 환자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Effortless treatment. ADSS가 뭐야? 보통 무엇이 없는 그런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외워. Effort는 뭐야? Effort. 노력. 노력을 얘기해. 노력이 필요 없는. Effortless. 노력이 필요 없는 치료란 말이야. 더 술자가 편안해져. 내가 편안해지지. 힘이 덜 드니까. 그 다음에 읽어봐. Gentle on the tissue. 그렇지. 조직의 gentle이 뭐야?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런 거지. Gentle. 저 사람 참 젠틀한다. 젠틀한 사람. 젠틀하기도 하고 터프하기도 하고. 터프는 이렇게 거친 건데 나쁜 의미에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고 좀 남자답을 때는 터프하면 좋은 거고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상처 팍 주고 막 아무렇게나 말하면 터프한 거지. 젠틀은 부드러운 거지. 스케일링 할 때 터프하게 하지 말고 젠틀하고 환자가 느껴. 그 촉감을 느낀다고. 내가 좀 이따가 점심 약속 맛있는 거 했는데 빨리 가야지 하고 하잖아? 그 생각이 있잖아? 그럼 그거 환자가 느껴. 근데 야,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우리 딸인데 내가 정말 하나라도 남김없이 제거해줘야지. 그렇게 환자가 그걸 느껴. 나의 감각을 통해서. Gentle. Gentle on the tissue. 시작. Gentle on the tissue. 그렇지. Gentle on the patient. 환자한테 해드리지. 그래서 Increased patient comfort. 뭐야? 증가된 환자의 편안함. 나도 좋고, 환자도 좋고, 시간도 벌고. 그러니까, 체크를 잘해라. 2mm 이상 짧아지면 50% 이상이 떨어진다. 퍼포먼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어요.